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데이터를 통해서 전국 아파트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8월 24일 시점에 가장 최근에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지수입니다. 2022년 7월의 데이터인데요. 이 지수는 2021년 6월을 100으로 봤을 때의 지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이전 달을 기준으로 한 변동률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전 달보다 매매가는 0.22 하락, 그리고 전세 지수는 0.11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하락폭이 크고,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진해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색감만 봐도 이런 파란색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국 아파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은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지, 혹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나 보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자, 이전 달에 매매 전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전국에서 파란색이 더 많아진 것을 보니까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매매가 상승 중인 곳이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7곳이었는데요. 7월달에는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3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폭이 더 커진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하락폭도 눈에 띕니다. 경남은요, 지난달에 매매가가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하락한 것이 눈에 띕니다.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가격 방어를 했던 이 광주도요, 매매 전세가 동시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데이터들만 보면 확실히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하락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데이터를 반드시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로 월세 데이터입니다. 매매와 전세 데이터는 위치별로 이렇게 다시 옮겨 적은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월세 지수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영향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평소에 보지 않던 월세 지수를 챙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3개의 칸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매매, 전세, 월세 지수입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월세 데이터들은 큰 의미가 없었고요. 매매, 전세 데이터 위주로 보면 되었기 때문에 KB 부동산을 선호해서 봤어요. 그런데 KB 부동산의 월세 지수는요, 수도권만 나옵니다. 반면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지역별 월세 지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요, 매매, 전세, 월세 지수를 함께 부동산원에서 매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단위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요, 금리에 관한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 표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반으로 갈라서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으로 기재된 것은 시도 권역별 지수를 모아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전국 데이터를 보면요, 매매가는 0.22, 전세가는 0.16 하락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요. 그런데 월세 지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을 잘 받지 않는 월세가 오히려 나가는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니까 월세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월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매매 전세는 0.28과 0.23 하락했는데요. 월세 지수는 0.39 올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수도권이 매매 전세는 더 떨어졌는데, 월세는 더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수도권 전체보다 매매 전세가 하락폭이 좀더 적고요. 월세 상승폭도 적습니다. 7월달 기준으로 서울은 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초구만 매매가가 상승 중이고요. 나머지 24곳이 모조리 하락세예요.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되어야 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정책 때문에 진행이 거의 안 되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서울의 월세 지수는 25개 중에서 8개 구가 하락 중이고요. 그 외 17개 구는 상승 중입니다. 하락하는 구 중에서는 강동구와 양천구가 눈에 띄는데요. 양천구는 인천의 부평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와도 어느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사 강변의 입주 물량과 그리고 미래 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매매지수에서 평택과 동부 이권역의 이천여주 그리고 고양시의 일산 동구, 일산 서구만 상승이고요. 나머지는 모조리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월세 지수는 0.58 상승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경기도에서 월세가 하락 중인 곳은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인 곳이 훨씬 많죠. 현재 시점에서 이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구의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 이 부평구와 미추홀구 등에서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매지수는 0.37 그리고 전세지수는 0.54 하락으로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매매지수는 인천 전 지역에서 하락 중이고요. 그런데 인천의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서울과 경기는 상승하는데 인천만 계속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이 서울과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권역이고 인구 이동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물량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 지역에서 하락 중인데요. 월세는 이 동구에서만 하락 중이고 나머지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에서 모두 상승 중입니다. 수도권은 올해 6월까지 약간 부족 구간을 지나다가 지금은 적정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으로 봤을 때 과다 물량 구간이 앞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고금리가 해소되거나 월세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계속 오른다면 전세와 매매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매매와 전세의 금리가 높아서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라면 매매 전세는 물론 월세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이 적거나 소화할 만한 물량이라면 매매 전세는 하락할 수 있어도 월세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은 전체 수도권에서 함께 입주 물량을 소화해주기 때문에 월세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이 너무 과다하면 잠시 동안 월세 지수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6개월 이상 가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가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독립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는 전세지수는 보합, 그리고 매매가 약간 상승, 월세가는 약간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 지수가 모두 상승했어요. 6월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이 춘천과 원주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 춘천에서는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그리고 원주에서는 더샵 센트럴파크 3, 4단지가 입주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다 입주는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5대 광역시라고 하면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광역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대 광역시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인천을 더한 것이고요. 그리고 8개 도는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그리고 위에 안 보이는 강원도를 얘기하고요. 9개 도는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경기도를 더한 것입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권은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말합니다. 자, 수도권은 앞장에서 봤기 때문에 제외하고 볼게요. 우선 이 지방권에서는 매매 0.12, 전세 0.1 하락을 보여주고요. 월세 지수는 0.2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이 8개 도는 0.01 약간 상승,
0.1 전세 상승, 그리고 월세 0.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개 도와 5대 광역시를 합한 이 지방권에서 매매 전세 하락이 있는 걸 보니까 이 광역시의 매매 전세 하락이 8개 지역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역시나 5대 광역시는 매매 0.26, 전세 0.31 큰 폭으로 하락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수도권처럼 월세는 적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인구가 약 220만 정도 되는 충청남도는 매매가가 0.1 하락, 전세가가 0.13 하락, 그리고 월세는 0.37 상승으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수도권은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고 인허가도 부족해요. 오래된 주택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현재 입주 물량이 적어서 월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죠. 여기도 지금 진입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자, 충남은요,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와 그리고 아산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서산시, 당진시가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천안시는 2024년에 입주 물량이 많고 아산시는 2022년, 2023년에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게 상승하는 월세가만 믿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추후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과 대전시를 볼 건데요. 세종은 마이너스 0.76, 마이너스 1.04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 매매에서. 그리고 월세는 약간 상승 중이고요. 대전은 0.35, 0.46, 0.03으로 여기도 큰 폭으로 하락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시와 이 대전광역시는요, 매우 근접해 있고 세종시에서 신축이 생길 때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요, 이 대전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두 지역은 수도권처럼 함께 판단을 해야 돼요. 대전의 매매전세 하락폭도 큰데 세종의 매매전세 하락폭은 더 크죠. 세종시의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요, 작년 하반기 때 이 대전과 세종을 합쳐서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이 소화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이 갑자기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현재까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의 물량이 한시적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은 금리가 회복된다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세종시의 이 매매가 하락이 굉장히 큰 이유는요. 전세가율이 47% 정도로 매우 낮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이 57%거든요. 이것보다 10%나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종은요. 자, 전세가 하락률이 큰 이유도 세종시의 입주 물량이 거의 신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세대출의 이자를 비싸게 내면서 새로 들어갈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낮은 전세가율과 신축 첫 입주 지연이 겹쳐서 많은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도 수도권처럼 실거주하실 분들이라면 가격 조정이 많이 된 지금 매수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경상북도는요. 도지역에서 경기도와 경남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대략 263만 명 정도로 인구가 매우 많은데요. 경상북도의 주요 도시는 포항과 구미, 경산, 경주, 안동 등이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경북은 매매가는 상승 중이었는데요. 이번 달에 약간 매매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상승률도 낮아졌고요. 현재는 경북에 물량이 많지 않은데요. 2024년에는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이 포항과 구미와 경주에 집중해서 늘어나니까요. 해당 지역은 입주 물량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매가 0.02 하락, 전세가 0.08 상승, 그리고 월세는 0.43 상승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죠. 올해가 특히 입주 물량이 적은 해예요. 그래서 월세 지수에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와 그리고 충주, 제천 등이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이 청주시의 규모가 이런 여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규모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북은 2023년에 살짝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금리가 높은 와중에도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0.4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세가 상승률도 0.31로 높은 편입니다. 월세 지수도 상승 중이네요.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3대 도시가 메인인 지역이고요. 작년 한해 동안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반 정도의 입주 물량도 많지 않은 곳이에요. 다만 전세가보다 매매가의 상승이 더 빠른 지역입니다. 즉,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전세가율의 최하단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는 5대 광역시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지난달까지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매매 전세가 하락으로 돌아서고 월세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염주 더샵 센트럴 파크와 게림 아이파크 SK뷰 입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9월 달에는 무등산자의 대단지가 입주를 해요. 잠깐 동안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광주를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매매가가 움찔하는 지금 당장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는 도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지수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전남에서는요, 이 순천과 여수, 목포, 이 광양이 큰 도시인데요. 여수, 순천, 광양이 같은 생활권이고요. 목포는 독립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순광 생활권에 집중된 입주 물량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도시는요, 생각보다 인구가 많지 않아요. 전남의 전체 인구가 약 174만이고요. 전북의 전체 인구는 약 177만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전북의 빅3인 전주, 익산, 군산을 합하면요, 약 120만 정도의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전남에서 서로 인접한 여순광을 합하면요, 인구가 약 71만이에요. 이 전남은 인구 밀도가 좀더 평준화되어 있고 전북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 이 여순광에 입주를 할 때, 그러니까 한두 개의 대단지만 입주해도요,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격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다음 대구광역시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지역이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다음 순서예요. 밑에서요. 자, 세종과 대전은요, 입주 물량이 한 차례 크게 오고 이제 오지 않는다면 대구는 꾸준하게 계속 많아요. 2024년까지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2025년 이후에 나올 인허가 물량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월세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것을 좋은 신호, 상승 전환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세한 대구에 관련된 사항은요, 얼마 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요. 자,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에요. 1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서 소화 가능한 물량이라도 울산에서는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2023년에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2024년에는 다시 적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가장 선행되는 데이터인 인허가 지표에서 올해 인허가 받고 있는 물량이 꽤 많아지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물량이 많아지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매매 전세는 하락 중이고 월세는 상승 중입니다. 부산은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인데요. 월세가만 크게 상승 중입니다. 현재 입주 물량이 꽤 많은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월세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더 올랐어요. 다만 매매가와 전세가는 더 하락했습니다. 23년에 약간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대구만큼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올해 6월까지의 인허가량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경상남도는 전국의 도지역에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약 330만의 인구를 갖고 있어요. 창원과 김해와 양산이 큰 도시인데요. 이 창원만 해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경남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었고 2024년까지도 큰 입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만 약간 흔들릴 뿐 전세가와 월세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처럼 동조현상이 심하진 않지만 부산과 울산과 경남의 창원, 김해, 양산은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를 감안하셔서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지난달에 이어서 매매 전세 월세가 소폭 상승 중이에요.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요, 아파트 지수를 조사한 것인데 이 제주도는 아파트가 아닌 거주 방식도 많기 때문에 따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7월에 최근 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체크해봤습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매매 전세를 선택하면 예전보다 많은 월 이자를 은행에 내야 하죠. 오히려 월세가 더 저렴하다면 월세를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월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월세 지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매매 전세가 하락하더라도 월세가 상승하면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월세 지수를 보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예전처럼 매매 전세만으로 시장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는 현재 확정된 입주 물량을 위주로 지역별로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사이에 입주 물량이 확정이 되는데 인허가 물량은 그 이후를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인허가 물량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